반갑습니다. 화학의 정우정 선생님입니다. 더 깊은 화학 문제편이고요. 더 깊은 화학의 마지막 시리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더 깊은 화학의 기출 플러스 유형편을 시작으로 해서 더 깊은 화학의 킬러 특강, 그리고 더 깊은 화학의 모고 특강, 그리고 마지막 더 깊은 화학의 문제편이고요. 우리가 더 깊은 화학 문제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지,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. 더 깊은 화학의 문제편은요, 분석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선생님 교재도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교재가 조금 얇은 것 같죠? 자, 교재 안에는 개념은 없습니다. 정리가 되어 있는 개념은 없고요. 선생님이 개념에 대해서 빠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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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되지라는 거를 최종 점검을 해 드릴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서, 내가 그 개념이 빠져 있구나, 혹은, 내가 가지고 있던 오개념이 있었구나라는 걸, 자신이 그 여백이나 선생님이 빈 칸에다가 채워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신만의 최종 노트임 동시에, 자, 뭐가 교재에 들어가 있냐면,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정확히 드러나 있는 대표 문항이 실려 있어요. 평가원 교육청 대표 문항이 실려 있고요. 그럼 그 문항을 보면서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이거야. 이 문항이 나와 있을 땐 이걸 우리한테 묻기 위한 거야라는 걸 함께 분석하게 되실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문항과 이 문항은 동일한 문항이야. 나한테 묻고 있는 바가 똑같아. 그걸 자꾸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, 얘들아. 라고 하면서 분석할 거고요. 그리고 나면, 자, 교재는 조금 얇지만요. 모의고사 10회분 이상의 문항이 실려 있어요. 그래서, 문항 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으실 겁니다. 대표 문항 뒤에는요, 선생님의 자작 문제가 쭉 실려 있기 때문에 평가원을 분석하고 나서 응용 문제로 자신을 다시 한번더 점검, 확인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. 교재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처리를 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문제를 개념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요. 대표 문항을 분석을 하고요. 문제를 풀고요. 모든 문항을 다 전문항 풀이가 들어갈 거고요. 그러면 따로 개념 플러스 유형편,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 제공이 됐다시피 주차별 과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이 주차별 과제와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1, 2, 3강의 진도를 나갔어요. 묻는 바를 분석을 했고요. 응용 문제로 점검 확인까지 했어요. 그리고 나면 그 1주차, 예를 들어서 1주차 강의가 업로드가 될 때, 진도에 맞춰서 주차별 과제가 늘 업로드가 될 거예요. 이 주차별 과제는 앞서 제공해드렸던 문항에서 조금 다소 쉬웠던 문항이라든지, 여러분들의 질문이 다소 작았던 문항은 조금 덜어내고요. 올해 3, 4, 6월 문항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평가 문항을 5번 이상은 봐야 돼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. 이때 선생님 전 답이 기억이 날 정도로 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업로드된 파일을 출력을 하셔서 아 이걸 묻는 거구나 이걸 묻는 거구나 아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바가 아 이거 이거 이게 동일한 문항이구나라는 걸 반드시 최종 점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더 깊은 화학의 문제편은 선생님 분석편이야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세 번째 페이지. 자, 세 번째 페이지를 무난하게 푸시면요. 네 번째 페이지에 도착을 해서 킬러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세요. 세 번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 평가원에서 묻는 바를 분석을 하면서 수능을 읽는 실전 감각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문항이 뭐지? 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안 되죠. 그래서 무엇보다 이더 깊은 화학의 마지막 시리즈인 문제편, 분석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과 제가 수능을 위한, 파이널을 위한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끝나고 나면 파이널 모의고사로 들어가거든요. 파이널 모의고사를 대비하는,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최종 점검이다. 수능을 위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될 거다.
라는 걸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. 대표 문항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응용 문제로 점검,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. 자, 혹시 수업 시간에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왜 난 이게 친구들처럼 빨리빨리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개념편으로 가셔서 다시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쫓아와 주셔야 돼요. 더 깊은 화학의 문제편이요. 9주차로 완성이 되실 겁니다. 그 9주차가 지나면 바로 파이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널을 위한 최종 점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, 킬러 부분을 미루시면 안 돼요. 자,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수능 그리고 파이널을 위해서 이 분석편, 문제편에서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차별 과제 네, 꼭 빠뜨리지 마시고 출력을 하셔서 앞에 미룬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주차별 과제로 최종 마무리가 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9주차로 진행이 됩니다. 그럼 1주차 네,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.